소설은 보고서가 아니잖아요. 진짜로 있었던 얘기를 썼다고 실제 이름까지 그대로 넣었을 리 없으니까. 고민 속 소설에 파란 모자 얘기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비슷한 구절이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. 파란 머리를 한 남자. 여기서 이 파란 머리가 나는 그동안 머리카락색을 뜻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아.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?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, 내가? 여기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전부 다 공유해야 되는 거냐고요. 그쪽은 그러고 있어요? 그럴 만큼 가깝기나 했던가, 우리가? 알고 있는 거죠. 파란 모자. 하나도 안 궁금해하고 있잖아. 누군지 알게 된 거죠. 어젯밤 다방에서 놓친 게 아니라. 알려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숨겨야 될 이유도 없지 않아요? 왜요? 대체 왜?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잘 생각해봐요. 내가 정말 취재 때문에 온 사람이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과몰입해서 범인을 쫓는 건지. 죽은 피해자들이 안타까워서? 이 세상에 널린 게 그런 비극입니다. 그런 사람들 다 구하러 다닐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, 나. 그럼 뭐 때문에? 나도 피해자입니다. 다섯 번째 피해자. 여기서 제대로 못 잡은 범인 때문에 당신 어머니처럼 나도 죽게 될 거였다고. 그래서 순전히 내 목숨 구하려고 1987년 이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, 신문, 뉴스, 경찰 자료들까지 전부 다 입력해서 왔는데 고작 작은 변수 하나에 전부 다 뒤틀려버릴지도 몰라. 그것만으로도 내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요, 지금. 근데 그거 알아요? 여기서 제일 큰 변수가 누군지.